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있을 때 잘해, 내가 봉이야.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봉급 생활자들이 봉이냐는 이런 불만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소득과 진출이 투명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터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방사능 괴담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제대로 줄까 이런 걱정도 많은데, 게다가 정부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데는 그동안 국민들을 혹시나 정부가 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 때문이겠죠. 불안한 국민들에게 정확하고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300일 가까이 철탑에 있었던 이들은 내려오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봉은 어리숙해서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상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 귀한 봉황이라는 그런 새를 담은 뜻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국민을 위해서 또 노동자를 아주 귀한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봉입니다. 봉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위로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문을 열죠.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오늘도 또 정치권 까칠한 뉴스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여야가 여전히 회담의 형식을 두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1대1 단독회담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는 담판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단독회담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5자회담 역제안에 불쾌할 수밖에 없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김관영 대변인에 따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야당 대표 시절일 때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생각한 위상과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는 제일 야당 대표 위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는 게 김한길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조속히 단독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한길 대표는 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회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청와대가 정식으로 제안해 온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2자회담, 3자회담, 5자회담, 다시 2자회담. 네. 네, 3자에 대해서 여지를 남겼다면 이제 3자 쪽으로 어떻게 좀 까지는 갈 수 갈 수 있다. 네.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당초 3자회담을 제안했었죠. 황우여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가 엄연히 확립된 이때 상권 분립에 비춰봐도 대통령과 담판으로 국회의를 종결짓겠다거나 정당이 할 일을 대통령과 담판으로 풀려는 생각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황우회 대표는 이어서 원내일을 대통령과 의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면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자든 삼자든 형식의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이 터져서 지금 국정조사까지 진행 중이고 또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훼손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엄연히 확립됐다는 여당 대표의 말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추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워서 열어놨나요? 네. 네. 이번에 휴일 문제 한번 짚어보죠. 대체 휴일제가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재개 요구에 굴복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체 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당초 국회 관련 상임위 안전행정상임위는 설과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 그리고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놨었습니다. 한마디로 달력의 빨간 날은 다 대체 휴일제에 적용한다는 원래의 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이었죠.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이 법률이 무산됐습니다. 4개월이 지난 8월 이틀 전이었습니다. 당정청 회동에서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일요일 등과 겹치면서 침해받아왔던 공휴일을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였는데요. 휴일이 많아지면 기업의 운영이 힘들다 이런 재계 압력에 정부와 여당이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만 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오늘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 당정청이 지난 4월 무산된 법률 대신 일단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속력이 없이 민간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등은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은 그 사실상 남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안전행정부는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 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4개월 전에 법률로 강제하게 된다면 민간의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아닌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부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이번에는 4대강 문제 한번 짚어보죠. 윤석규 환경부 장관의 최근 녹조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로 4대강의 보호가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했나 보죠? 예,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윤석규 장관은 지난 6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녹조 확산의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조 현황과 관리 계획 등을 말하던 그 윤 장관은 높은 수온과 강한 햇빛 그리고 물의 흐름과 오염물질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도 만들어진 보가 물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어서 녹조 현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었는데요. 맥을 같이 하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많아져서 부분적으로 녹조가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보다 녹조가 심해져도 정수 과정을 거치면 수돗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바다는 네. 적조, 강은 녹조. 네. 또 카페 가면은 값은 비싸요. 녹차 라떼 이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시장 관련 좀 소식 좀 들어보죠. 광주시장 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 검찰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요. 오늘 광주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선 5기 시장과 관련해서 그 광주시장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입니다. 강훈태 시장이 정부 보증서 조작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이런 개입 여부를 따지겠다는 건데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은 몸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서류 조작은 사리사욕에서 빚어진 비리가 아니고 오직 수영대회 유치만을 생각하다가 빚어진 실수이자 과오다. 필요하다면 나 자신이 직접 검찰에 나가서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강 시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도 공문서를 유지한 자체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1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호 터널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한남일 고가차도 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 진입 이전부터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요. 남산 2, 3호 터널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녹사평대로는 중앙경리단 부근 일대로 잠시 서행입니다. 동호로 약수 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압구 정 쪽으로도 차간거리 좁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한강대교까지는 쭉 정체가 되고 다시 마포대교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하루에 300통씩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는데요. 원자력 정책 전문가인 일본 마쓰야마 대학의 장정욱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 일본에서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또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혔는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네. 2011년도 4월 달에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직후입니다만은 거기서도 그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막고 그 동료를 막고 나서 그동안 그 후에는 유출을 되고 있다는 것을 그 동경전력이 일단 부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올 6월 달에 그 근처에서 상당히 높은 그 농도의 오염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어제죠. 예. 어제 일본 정부가 여태까지는 그 지하수가 매일 유입되는 지하수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네. 어제 처음으로 1000톤이 들어오면서 300톤 정도가 바다로 유출이 되고 있다고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인정하면서 그 대책을 동경전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식의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심각하죠. 네. 여태까지는 그 매일 들어오는 그 지하수 유입량이 400톤 정도로 봤는데요. 예. 어제 정식으로 일본 정부는 100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가 높네요. 네. 예, 2.5배가 늘은 상태고요. 2년 동안 이런 문제를 그냥 그 동경전력에 맡겨두었지만은 동경전력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돼서 그럴까요? 세슘 137 상당히 네네.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체요. 이 네네. 137 농도가 방출된 그 해변 지역에서 보통 주변보다도 최고 한 10배 이상 높은 그런 네네. 덩어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한 무려 한 40곳 정도가 발견됐다. 또 일본 언론이 아주 오랜만에 이런 또 보도를 했어요. 네. 어제 그 동경대학의 연구자들이 바다 밑을 어떤 그 측정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예. 그 해저에도 물의 흐름이 좀 적은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그 물의 흐름이 적은 그런 깊은 곳에서 방사성이 그 축적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농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갖고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한 건데 사실 보면은 일본 언론 또 일본 정부가 이 원전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조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작이요? 예.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도쿄 전력이 유출이 안 되고 있다.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을 한 것이 일본의 7월 달에 중의원 선거가 끝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일본의 중의원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날짜를 골라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발표 시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일본 정부가 이제 뒤늦게 또 발표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네, 어제도 그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언론 매스컴에서 공개를 하기에는 일본의 보도 방침에 뭐 보도 방식을 보면은 분명한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증언이 없는 이상은 바로 정면 공개는 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면서 확실한 거 아니면 이제 보도를 안 하는 편이라고 이제 해 주셨는데 이 일본인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 또 일본 분들 그 스시라든지 생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 혹시 먹어도 되는가 걱정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본 정부라든지 그리고 일반 그 생활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판매 업체 큰 거 슈퍼마켓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하만이 유통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생선 회를 좋아하는데요. 먹고 있습니다. 네. 예. 단지 한국의 그 기준치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기준치가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이 현재 1kg에 370백그레인인데요. 예. 이 자체는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난 이후에 도입이 됐던 겁니다. 아. 일본은 원래 370 한국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작년에 이 숫자를 약 4분의 1, 100백클레로 낮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유아용은 특히 더 낮아서 50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가 약 7배 높은 편이죠. 예.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높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만큼 그 농도가 방사성 농도가 높더라도 그 유통이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일본보다 3.7배나 그 농도가 많은 그런 생선들도 국내에서는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부는 이제 누머다. 뭐 사실과 다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관련해서 이제 방사능 괴담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국토의 70%가 오염되어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신문사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청취자분이 또 지금 들으시면서 질문 보내왔는데요. 9552님인데요. 인터넷에서는 러시아산, 북해도산 네. 명태를 먹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 이거 맞습니까? 이런 또 질문인데요. 안 된다, 된다고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 방사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낮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네. ICRP라고 국제방사선 방호협회도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화학약품은 이 정도 이하면은 몸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그 역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예, 예. 그런데 방사능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높기 때문에 네. 안 좋다. 그런 걸 제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네.
어찌됐든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일본 국민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로 많은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니까 걱정할 것 같은데 일본 정부 이 방지 관련 대책 뭐 제대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요? 추가로 고민할 수가 없는 것이요. 현재 별다른 방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방지 대책으로서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요. 네. 첫째는 원래 2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바닷가에 그 해변 원전 앞에 있는 바닷가 몇 미터 정도의 철판 한 30미터 되는 철판을 약 한 800미터 정도 박으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사수백입니다. 차수백인데 철판을 받고 나서 그 공간의 바다를 땅으로 그 흙으로 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유출되는 것이 밖에 느껴졌기 때문에 급하게 원자로 그 주변에 1.6km 정도를 특수 물질을 넣어가지고 땅을 얼리는 별도의 제2의 차수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두 가지 이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예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한번 실패했으니까 아예 더 꽁꽁 얼리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콘크리트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적게들은 그 땅을 꽁꽁 얼려서 막겠다는 그런 그 차수백을 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우리나라 이제 일본의 이웃 아닙니까? 이웃 입장에서 네. 보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도 그런 이상한 수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일단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비해서 너무 기준치가 높다. 일본보다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그, 그런 측정기에도 국내 내, 국내 현재 17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숫자도 만약에 국내에서 사고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싼가 보죠? 네, 보통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다. 네. 네. 세 번째는 정부가 정확한 그 숫자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기준치 이하라도 370이라면 360이라든지 20이 될 수도 아니겠습니까? 차가 워낙 큰데요.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뭐 사든지 또 구입을 하지 않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하게끔 정확한 수치를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고 또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지적이시네요. 네. 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하고 360은 차가 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숫자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i30은 벨로스타로, 벨로스타는 i30로, i40은 i40 살룸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차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 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 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규모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당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 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조,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해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오전에도 먹어요. 점점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불토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것의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원아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좀 심각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10월 17일이었는데요. 50m 송전탑 23m 지점에 올라서 철탑 난간에 밧줄 넘은 물 꽁꽁 묻고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 최병승 씨와 천우병 씨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6일 만에 두 분이 철탑에서 내려왔는데요. 현대차의 불법 파견 문제, 이것을 해결하라, 이제 이런 요구를 걸고 했는데 해결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가 대법원 판결 후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탑 농성을 푼 다음에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김성욱 대외협력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철탑에서 내려온 최병승 씨 그리고 천희봉 씨, 현재 두 분 건강 상태가 어떠하신지요? 예, 실제로 지금 한 300일 가까이 농성을 하다 보니 그 상태가 예.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천희봉 형 같은 허리 디스크가 온 상황이고, 예, 또 실제로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체 쪽에 이제 근육이 거의 다 죽다시피 한 상황이고. 그동 자체가 이제 철봉 동지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철탑에서 내려와서 바로 이제 경찰 조사를 했고요. 1차 조사 후에 지금 우리 철봉 사무장은 지금 병원으로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만나뵈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반갑죠. 무사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뭐 당연히 반기는 거고, 뭐, 아쉽다기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반갑고 밑에도 또 할 역할이 많으니까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296일 만에 두 분이 내려오시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서로 상의하신 다음에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혜에서 실제로 지혜장 동지가 철봉지 건강이 안 좋을 때부터 내려올 뭐,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 동지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제대로 자기들 요구한 부분에서 관철되지 못하다 보니까 끝까지 좀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실제 우리 강성용 수석 동지가 구속이 되고 지혜성 동지가 이제 체포영장이 떨다 보니까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적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또 다시 내려서 다른 투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이야기해서 이제 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철탑 농성의 초창기, 초기의 본래 목적은 본인만이 아니라 동료분들과 네. 함께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법 해석에 따른 것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내려오신 상황에서 거둔 것이 무엇인지 성과가. 제
지금 우리가 10여 차례 불법하게 특별거습이 이루어졌는데 거습자리에서 회사가 전환에 대한 입장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을 이제 우리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교섭이 좀 진전이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 보니까 교섭이 좀 지금도 중단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요구한 부분에서 일정부 아무런 성과가 없냐기보다는 도동지가 한 300 정도 농성을 하면서 실제 우리 투쟁을 좀 알린 부분이 있고 근데 언론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비정규 투쟁이 왜 하고 있는지 왜 도동지가 그런 선택했는지 알리면서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우리 투쟁을 많이 알렸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사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못했지만 그 투쟁을 위해서라도 도동지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현재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와 뭐 논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7월 22일차 희망버스 관련해서 지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 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사과할 입장은 없습니다. 이제 뭐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과정이 10년 동안 회사가 불법 파견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저희도 이제 폭력적으로 좀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과하면서 그럴 수밖에 생각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남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또 남은 투쟁 또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철탑 농성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최병승 씨가 이제 철탑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면 드셨나요? 네. 아, 지금, 오늘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내려오면서 실제로 뭐 땅멀미가 아주 심합니다. 크기조차 힘들고, 그래서 일단 속을 다 비운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물 정도 먹는 수준입니다. 아직 음식을 수준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두동지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일단 몸을 빨리, 완쾌해서 건강을 찾아서 이제 또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두동지 모두 이제 체포영장이 떠진 상황에서 이제 철동지하고 조사를 받을 겁니다. 아무도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입장에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두동지 이제 건강 치료를 좀 받고 빠르게 또 현장 준비를 해야죠. 지금 최회장 동지가 현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현장 주체로서 저희들은 이제 교섭과 투쟁을 끝까지 병행하겠다. 그렇다고 투쟁만 하겠다, 이게 아닌,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이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면서, 회사가 재난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김성욱 대외협력 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병승, 천혜병 씨가 두 분이 철탑에서 내려온 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내용 지켜보셨습니까?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어제 두 분하고 사실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내려오게 됐다라는 것과 아직도 힘이 남아있을 때 다시 불법 파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싸움을 하겠다. 좀 정치권에서 많이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들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서로 좀 나눴습니다. 네, 불법 파견 문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 현대차 이분이 두 분이 이제 철탑 농성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요. 대법원 판결은 2010년 7월 22일 날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네. 이미 참여정부 시기 2004년 9월에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현대차를 검찰에 고소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2006년에 지방검찰에서 이게 무혐의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해결이 안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불법 파견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계속 불복을 하면서 지금은 아예 그 대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한 파견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 헌재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헌재 소송을 진행 중이면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 안 해도 되나요? 네, 네. 아. 이게 이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이 최병승이 우선 판결 대법원 판결을 난 것은 최병승 씨 1인 예. 사안이거든요. 네. 그럴 때 현대자동차 입장은 이건 1인에 대한 판결이 난 거고 예. 나머지 판결들은 지금 1심하고 2심에 걸려 있어요. 네. 2심까지에서도 그 불법 파견이라는 난 판결이 있으니 이것은 최병승 1인에 대한 판결이다 우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수능 같은 걸 볼 때 문제지 하나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어떤 학생이 이제 확인을 했으면 그 전체 문제지를 수거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럼 다 소송을 할 때까지 그렇게 이 현대에게 버티지 말고 일단 최병승 씨와 유사한 사례, 사안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불법 파견을 좀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건 안 한다라고 하고 이 헌재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네,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박근혜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올해도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현대자동차가 워낙 완강히 이 버티고 있고 법상으로는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노동부의 태도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게 노동부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고소, 그러니까 노동부의 고소 고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현대가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정명령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전체에 대한 이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헌재 소송이나 대법원 혹은 고법의 소송 결과를 보겠노라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야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불법 파견 소송이 이미 아니 불법 파견 판정이 대법원에서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의 사례에서처럼 서비스업까지 전면적으로 불법 파견 문제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의회라도 나서서 노동권을 세우고 대기업들이 이런 노동권을 지키도록 의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뭐 이런 쪽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러면 또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오래된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별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 오래가겠네요. 이 해법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 여야 입장도 다르고 참. 아니 사실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9년이 지났고요. 네. 소송이라는 소송은 거의 다 해본 거고요. 소송에서도 누가 불법인가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법을 지키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작년에 정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제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권이 확실히 민주적인 정권으로 바뀌면 정규직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정권이 그냥 가면 뭐 그냥 버티기를 하겠노라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만한 여력이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로서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굳이 내가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부에서는요, 현대가 네.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신규 채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그건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도둑이 내가 훔친 물건을 그냥 내놨어. 그것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내가 불법 파견이라고 한 것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불법 파견의 결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서, 그것도 기존의 그 불법 때문에 일어났었던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새롭게,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계속 불법 파견으로 사내 하청으로 근로한 사람들을 지금 마치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그냥 채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불법 파견이라든가, 그 전에 밀린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과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하는 거죠. 예. 또한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을 내놓으면, 도둑질한 작물을 내놓으면 정상 침작은 합니다만, 하지만 도둑질 한 건 분명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신규 채용은 사실은 현대가 편법일 뿐만 아니라 법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탄 농성은 사실 쌍용차 노조에서도 있었는데,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끝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는 네. 현재 새누리당이 전혀 동의를 안 해서 네. 저희가 8월에 그 민주당 환노위 차원에서 새누리당에게 환노위 차원의 특별 쌍용차 소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조사를 할 것을, 지금 소위 차원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요구할 생각이니까 아직 진도가 나가려면 멀었네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네. 휴가를 가신 데다가요. 아. 지금 상임위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8월 15일 이후쯤에나 좀 협상이 진전이 되고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내 하여튼 지금 예, 그 민주당은 계속 휴가도 안 가고 국회에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이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 가능성 있습니까, 연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믿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죠. 예, 노동자들도 많이 지치셨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아주 작은 성과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끈질기게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설득하면 새누리당이 응할까요? 환노위 의원들 일부는 소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환노위 전체에서 이것을 동의가 될 건지 문제인데, 그래서 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테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하게 물어봐. 굳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보 굳잠.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갈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Everyone wonders how...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봉인데요. 8888님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사고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라고 하는데 후쿠시마가 제2의 체르노빌 사고로 기록될까 무섭네요. 원전 공사 자체를 마치 봉 잡은 것처럼 여겼던 관리자들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끔한 지적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2355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뉴스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우라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도대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들만 봉이 따로 없네요. 네, 그렇죠. 요즘 날씨도 더운데요. 오늘 보니까 울산에서 40도까지 돼갖고 열사병으로 두 분이 또 이렇게 숨졌다. 이런 이야기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0074님인데요. 정치보다 여야보다 더 대립적인 시각 가진 곳이 언론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균형 잡힌 방송이 간절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